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화 영성 훈련원장 윤남무 목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0일 두 번째로 나팔절에 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나팔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날, 나팔을 불면서 찾아오는 날입니다. 나팔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멀리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정결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으러 오는 날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를 통해서 나타난 구속사적인 그 주님의 구원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구원사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가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로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를 신랑이 데리고 오는 날인데 나팔을 불면서 찾아옵니다. 그 쇼파르 중에 세 번째 그분이 오시고 있다라는 그 테로와 그 나팔 소리가 바로 그분이 오시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소리인데 남자가 올때 나팔을 불며 찾아오는 그 나팔절,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속사에서도 재림 때 주님이 나팔을 불며 신부들을 찾으러 오는 것과 같이 바로 나팔절에는 모든 것이 심판이냐 아니면 그 행복한 결혼 생활로 들어가느냐, 주님과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한 그 하나됨의 결혼 생활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결정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신부가 되면 도대체 주님의 신부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솔로몬보다 더 아내가 많겠어요? 이렇게 농담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나의 몸의 지체고 나는 너희의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명의 신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몸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들의 몸의 지체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나는 하나가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와 연합했으면 천국에 오는 것이고 나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직접 저희 집을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연합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고르는 것, 시두킨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문화의 그 전통이고 또 고대 중동 지방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복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족속들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서 선택되는 신부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그 신부, 그 사람만이 아내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결혼잔치에 축하해주는 하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고르는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 신부를 고르고, 그러고는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지참금을 갖고 그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줘서 열어주면 이제 들어가서 그 신부의 부모와 함께 결혼 서면 약속을 맺습니다. 포도주 세 잔을 마시는 동안에 서로 의논하고 네 잔을 마시고 나서 약속을 하는데 그동안 신부 집에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포도주를 먹고 나서 그동안에 허락이 되었구나. 그래서 서기관 한 명, 신랑 신부 측 양가 아버지 두 명, 그리고 두 명의 증인 모두 일곱 명이 이것을 마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인의 그
인을 치는 것처럼 일곱인의 사인을 만들어서 혼인계약서 케투바를 만듭니다. 이제 혼인이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인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결혼계약서를 맺었다는 그 케투바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인도에서도 그 지참금이 있고 또 지참금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여기저기 있긴 합니다. 그 신랑이 이 지참금을 지불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신부가 친정에 속하지 않고 신랑의 집에 속했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그 두 아내를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얻었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로 신학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지참금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오시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한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혼했다는 것은 그들이 불륜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의 법 가운데는 이혼한 여자와는 다시 재결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이혼한 여자, 그 죄를 범하고 떠난 여자와 다시 결합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죄 가운데 떠난 우리들을 다시 당신의 그 신부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그 핏값을 치른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그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혼서까지 주고 보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랑의 자격이라는 것은 아주 무한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있을 때 결혼하면 또 불륜녀가 되지만은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님의 거룩한 피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남편이 죽고 그 복음의 남편에게 새로 시집갈 수 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 신학적인 이야기가 바로 유대인의 그 결혼 문화에 숨어져 있습니다. 정혼이 시작되면 남편이 자기 집으로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 맨션 그러니까 신방을 준비할 때까지 떨어져 있는 동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으라고 침례를 합니다. 이 침례는 과거의 죄를 클렌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도 정결하게 신랑만을 기다리라는 그런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정결한 그 신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오로지 그리스도만 그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유대 문화의 결혼에서도 그 숨어있는 구속사들이 다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서 신방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후파라고 하는데 요사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후파라는 이런 거를 만들고 그 밑에서 결혼을 신성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희가 마침 그 이스라엘에 여행할 때 그 호텔 앞에서 후파를 만들고 결혼식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몸값을 치르고 다시 맨션을 준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시고 다시 재림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신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신랑이 가는 동안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갑니다. 신랑이 집에 가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꼭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도록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데, 이것은 주님이 떠난 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남겨진 약혼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타를 주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기다리게 하는 소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마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카리스마타, 성령의 은사, 이거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서 신부에게 선물을 남겨주고 가는 것,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랑도 언제 신부를 찾으러 갈지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승낙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주림의 재림을 그 시와 때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 준비됐다, 신방도 준비됐다, 너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나팔을 불며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은 아버지의 승낙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 아주 축제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그때 올때 이렇게 나팔을 불며 온다. 그래서 나팔절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다 하는 표시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신랑이 신부를 시집으로 데려가기 전에 친정 식구들과 마지막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가나안의 결혼 잔치도 그러하였고 초막절의 7일도 축제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도 이렇게 결혼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살 것도 준비됐고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가 나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신랑과 잔치를 베풀고 즐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그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들로리들이 너무나 졸려서 이렇게 자다가 잔치에 못 참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신랑이 와서 잔치를 마치고 나면 그들은 영원한 시집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신학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시집, 새 예루살렘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까지 끝나고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중간기 시대라고 얘기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입니다. 이 시간에 그 신랑이 너무 더디 오는 것 같고 온다 온다 하면서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부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신랑이 더합니다. 신부보다 더하죠. 그러면서 신랑이 원하는 것은 정결한 신부를 원하고 더
더 많은 정결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더 많은 사람을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벌써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봄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역사상 실제로 그날 하루도 안 틀리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만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중간기 시대입니다. 주님이 곧 나팔을 불고 올 것이며 그리고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천국에서 무척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바로 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팔절에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곧 찾아오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기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신부는 신랑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하나님,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은사 선물로 확신을 하며 약속을 믿으며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팔이 불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 모두가 준비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대하는 우리들 정결한 신부들이 정말 더 많이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팔수가 되어 더 많은 신부들을 모으는 그런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기름 부음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지금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영접하는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졸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도 항상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윤남홍 목사 매누아 영성훈련원장이었습니다. 2012년 9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됐는데 맨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9월에 가서 굉장히 4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스라엘 가서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병을 앓기 전 가장 건강했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또 종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구독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알려지게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180여 개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나팔절에 이렇게 나팔절이 중요하구나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었다면 저의 이 수고가 그리고 저의 섬김이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